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네, 하이. 네. 저는 오늘도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야, 연습하고 있어요. 야, 안녕하세요. 네. 뭐 되게 자연스럽다. 원래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뮤직비디오 잘 보셨어요? 땡큐.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는지. 아무래도 좀 너무 색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감사드려서. 네. 네, 홀라. 네. 봤다고요? 아, 믿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연습하고 있었는데, 연습 약간 이제 끝나고, 아, 네, 고마워요. 100만 축하한다고. 감사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봐주셨어요. 네. 아니하오.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이래서 여러분들 다 땡큐입니다. 네. 제가 스포 요정인 만큼 또 스포를 뭘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네, 금방화. 네. 아, 뭐라고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라방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예. 이제 혼자 있어가지고, 저기, 연습 다 끝나고, 예. 아, 19금인데 100만이라니, 소름. 네,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시면 알겠지만, 좀, 색다르게, 예. 뮤직비디오와 이렇게 무비 사이를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했어요. 네, 저녁 먹었어요. 네. 그리고, 아, 뭐, 얘기할 게 있나? 아, 맞다. 내일, 브이라이브로, 18시에, 드디어 윤호쇼가, 나옵니다. 네. 저도 파인까지 이제 다 작업한 영상은 아직 못 받았어요.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헐, 놀랬죠? 네. 뭐, 짧지만, 네,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 앨범을 좀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땡큐 무대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로꼬도 있겠고. 그러니까 앨범을 딱 보시면, 아, 윤호가 약간 이번엔 또, 아무래도 저번에 땡큐가 또 강렬하고, 우수에 젖은 한 남자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윤호쇼는 매우 밝습니다. 밝고, 예, 오늘 스케줄 갔다 왔어요. 오늘 스케줄 몇 개 있어가지고. 아, 로꼬 좋아요? 내일 회의만 없기를. 네. 아니요. 내일, 아, 내일이요? 내일, 18시, PM 6시에, 그, V라이브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좀 개구쟁이 모습도 많이 있고요. 네. 짤막짤막하게 코믹한 부분도 있고요. 네. 아, 땡큐 무드가 잘 나왔을까? 네, 편집은 했었는데, 가서. 네. 아,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생각도 하고. 네. Need You Right Now도 잘 나오고. 기대가 됩니다. 내 인트로는 다른 곡으로 시작을 해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쇼케이스. 윤호쇼. 만 관부라 하나 요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땡큐 챌린지 해볼까 해요. 네. 그 약간 재밌잖아요. 표현이. 이건 첫 번째 레슨. 이건 두 번째 레슨.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첫 번째 레슨,
밥 먹기 전에 소원 씻기 뭐 이런 거. 아, 너무 무리수인가? 이래서 뭔가 재미난 포인트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존감 춤으로. 그리고 로꼬도 재미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때요?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까요? 아니면? 할까? 말까? 도전? 도전을 원하시면 할 거고요. 예. 네. 아, 너무 웃길라나? 아닌데. 괜찮으려나? 예. 네. 왜냐면 아무래도 땡큐에 이렇게 재미난 포인트도 있고 또 뮤비에서는 이렇게 좀 강하고 우수에 젖은 그리고 무엇보다 좀 도전해달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예. 아 로꼬춤이 꼬만춤을 이 로꼬춤이라고요? 아 웃겨 네. 아마 내일 유노쇼를 보시면 그래도 좀 아 유노가 약간 무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구나라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네. 아 많이 원하시구나. 알겠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유노쇼요? 18시부터 할 것 같아요. 네. 아빠까바르. 네. 뮤직비디오도 잘 나왔나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너무 뮤직비디오 캐릭터인가? 우세에 젖어있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뮤직비디오도 아무래도 네 음악도 많이 좋아요. 수록곡들도 좋고 그래도 주위 분들께서 앨범 참 고생해서 잘 만들었다고 응원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또 팬 여러분들께서 아 영화 배운 줄 아니에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네.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뮤비에 네. 대해서 잘 찬사를 보내주셔서 네. 앨범 먼저 받아보신 분. 아 손들면 안 보이지? 맞아. 네, 아직 앨범 받아보신 분 있어요? 거기에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후속곡도 아마 먼저 들어보셨을 텐데 아직 쉿!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죠? 많은 분들께서 거기서 나오는 춤 부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뮤비에서는 무대는 어떨까라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트로 처음 시작하는 인트로 춤이 좀 멋있어요. 저다와요. 예. 멋있다는데 저다운 포인트는 뭐지? 아니 그냥 예. 아, 고생하지 마세요. 그래도 연습하러 와서 기분 좋아요. 하루 종일 땡큐 들었어요. 그게 댓글이 되게 웃겼던데. 일일 일땡? 일일 일땡? 아 웃겨가지고 일일 일땡 하겠습니다. 이래서 감사해요. 근데 제목대로 되나봐요. 땡큐니까. 퍼포먼스 영상이요. 퍼포먼스 영상 있죠. 있는데 언제 공개하려나? 예. 네. 당연히 찍어놨죠. 유노쇼 이후에 공개하려고 하는 건가? 연습복 입고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스케줄 하고 와가지고 그때 근데 뮤직비디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보고 싶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한번 보는데 뭐 두 번 보고 싶다. 주위 분들은 그러셨어요. 너, 윤호, 너의 좀 새로운 매력인 것 같다고. 네. 아, 1일 1등 너무 적어. 아, 수트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헬로. 네. 많이 응원해줬어요. 네. 태민이도 형, 너무 멋있어요. 이러고. 백현이도 그러고. 민호도 그러고.
두번 보고 싶다뇨. 오늘만 780번 보. 에이, 설마, 어떻게 780번을 볼 수가 있지? 24시간 난, 780. 너무 진지한가? 머리, 머리 그냥 이렇게 푼 건데? 예, 안 그는 사람인데? 예, 그냥 이렇게. 예, 연습하다 보니까. 예. 아, from 홍콩이구나. 네. 진짜 난리가 났다고요? 오, 그래요? 에이, 대박까진 아니죠. 대박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원하는 약간 제가 좀 추구하고 있고, 추구한 음악과 음악 세계관을 여러분들과, 예, 같이. 아, 윤호가 이런 매력이 있고, 윤호가 이런 음악을 하고 싶고, 아, 이렇게 또 새로운 이렇게 시스템을 또 노력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도전이었죠. 네. 도전한 만큼 열심히 또 무대도 잘 하고, 무대할 때안 떨면 좋겠다. 떨리겠죠. 떨리니까, 오히려. 근데 떨리니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아, 지금 피곤하냐고요? 아무래도 안 피곤하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재밌어요. 말솜씨 잘하시네요? 말 잘하나? 네. 아. 이건 첫 번째 레슨. 아니요, 나이 먹겠네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야, 연습하고 온 사이에 또 호준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따 전화 드려야죠. 미모가 난리가 났다고? 난리 안 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라방을 통해서 두 번째 레슨. 수고했어요, 공. 아, 세 번째 레슨. 이제 세 번째 레슨. 네. 네. Your new song is so good. 감사합니다. 유노의 차, 부차 갖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유노. 아, thank you, guys. 네. 그래요? 좋다고 멋지다고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예, 후배님들 많이 만나죠. Rap, thank you, please. 아, rap, thank you, please. Rap, thank you, please. 랩 고맙다고? 아니, 제발 해달라고? 아니, 이노 다이스키다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연습실이에요. 이제 연습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이집트. 우와, 이집트. 네. 오늘 가서 내일도 스케줄이 아침부터 있어서 누아르 앨범 is amazing. 감사합니다. Thank you, Biggin. 감사합니다. 내일 유노쇼 기대된다. 하하하하. 이제 잘 마무리하고, 저번에 그때 브이라이브 때 받았던 편지를 읽다 말았었어요. 한 다섯, 여섯 장 정도 됐는데, 말레이시아, 안녕하세요. 근데 그 종이도 나중에 라방에서 열어서 또 이야기도 하려고요. 네. 저도 오늘 자기 전에 이제 또, 땡큐 뮤직비디오 보면서, 다, 남자다.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다들 만족해 주셔서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혼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다 끝나고. 걸어가는데 그 자막 올라갈 때. 그 혼자 남자의 혼자의 그
뒷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모쿠나이노 아닙니다. 뭔가 뒷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끝나서 또 언젠간 뒷이야기가 나오려나? 언젠가는 또 뒷이야기를 풀으면 또 멋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직접 보고 싶다고. 그니까요. 직접 무대에서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 비 맞고 걸어가는 씬.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흡연하는 모습이 되게 놀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산 입고 혼자 이렇게 묵묵히 탁 걸어갈 때 눈빛 좋다고. 네. 이제 저도 저도 내일 또 멋있게 또 스케줄 소화하고 내일 윤호 쇼도 기대가 됩니다. 아, 스케줄 하고 있을 텐데 난. 윤호 쇼도 보고. 오, 음악 다운로드 해주셨다고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음악 중에 뭐가 제일 취향이신지. 그때도 그러겠다. 이번 주에 한번 음악이 어떤, 자기 취향이 어떤 음악이 제일 좋은지. 예. 아, 인도네시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아는 분 같은데. 예. 달콤하다고요? 하루만 오빠? 오, 시리아. 시리아 from 오, 감사합니다. 터키. 아, 감사합니다. 네. 제대로 자야죠. 그리고 내일 또 기분 좋게 해야죠. 아, 비 오는 날 왕사자님. 사실은 이제 신호흡에서 원래 그전 상황이 있었어요. 그니까요. 작년 오늘 일본에서 아마 동방신 콘서트 했었어요. 잉글랜드다. Hello from England 이렇게. 동작구. 예. 타이완에서도 오셨구나. 우와, 전 세계인 분들이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아, 그니까 라방이 좋구나. 열심히 해서 마무리까지. 아, 정민이 형님. 너무 섬세하시고, 예, 너무 잘해주세요.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조만간 또볼 겁니다. 아, 일본 분들도 감사하고요. 아, 윤호쇼,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뭐. 이제까지 많은 아티스트님들께서 이렇게 쇼케이스나 또더 스테이지를 통해서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제 거는 뭐 그냥 귀엽고 좀 참신하다, 참신하고 좀 독특하면 독특하고, 아무래도 또 이번에 영화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연극 느낌으로 중간중간 재밌게 연기를 해요. 귀엽게. 그냥 재밌게. 이게 윤호스럽구나. 예, 윤호러스한 공연일 것 같아요. 엄청 길진 않고요. 짧고 임팩트 있게. 고마워요. 네. 자. 귀엽다는 거? 아, 귀엽다는 거. 잘 모르겠는데. 내일 이제 또 스케줄 하고, 네. 저도 이제, 네, 열심히 해야죠. 아, 차이나, 필리핀, 네. 곧, 스페인, 네. 그렇죠. 가세히 가나이온이네. 사이킨 삼콘 나티르 가라네.
서울 뭐, すごく寒くなっているんです。あ、文明특급 나오구나. 예. You're really cute. 진짜? 방윤호. 아, 라이브 지금 봤다. 저분은 우리 댄서분 아닌가요? 아닌가? 네. 아이, 문명특급 재밌었어요. 문명특급, 그래도 제재님께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했는데 진짜 만났는데 기운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많이 나오구나. 내가 진짜 많은 걸 했네, 생각보다. 네. 여러분들, 땡큐고요. 열심히, 열심히 잘 활동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라디오도 좋았어요? 네. 태균형님께서도, 야, 뮤비 진짜 멋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좋다, 새롭다. 노래도 좋다.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이 아니겠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준비를 좀, 때문에,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아직 첫 방도 안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호쇼가 첫 방이구나. 그렇지만 또, 방송 PD님들도 기대 많이 하시고 계셔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첫 방부터 잘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신 만큼, 네. 다 힘내서 좋게 좋게 마무리 지을게요. 아, 30대에 간지? 예. 30대가 되고 나서 좀 편하고 좋은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좀 강하게. 아, 영향력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응원, 응원.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도 힘을 엄청 받아서 오늘도 잘 마무리하고. 네. 어떻게 알았죠? 링겔 맞으지? 어떻게 알았지? 예. 잘 마무리 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사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습니다. 고마워로. 영어로 고마워 써주셨구나. 딸기 못 먹었어요. 나훈아 선생님 되어달라고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기하는 모습,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집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성공하면 기분 좋겠죠. 근데 성공보다도 좀 새로운 모습에서, 와, 윤호가 진짜 이런 것도 도전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담았구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공들였던 뮤직비디오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죠. 왜냐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니까요. 근데 이미 너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좋다고 들었어요. 전 특히 정신없이 일하니까. 네. 내일도 파이팅 할게요. 네. 고마워요. 누아르 잘 할고요. 내일도 유노쇼 18시 기대해 주시고요. 반응이 진짜 궁금하긴 하겠다. 유노쇼. 네. 멋있냐고? 나안 멋있는데. 네, 또 올게요. 오늘은 이제 이만 마무리하고요. 또, 저는 이거 끝나고 뮤직비디오 한번 다시 봐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땡큐. 다음에 그 사연 팬들 사연분, 2분만 더 하라고? 12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네. 화이팅. 미리 잘 자요.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 분, 그리고 이제 1분 뒤에 내일 생일이신 분, 미리서 축하드립니다.
네, 내일부터도 우리 다 기분 좋게 시작하자고요. 좋아요. 화이팅해요. 오늘 생일이신 분, 그리고, 1분 뒤에 내일 생일이신 분이 오늘이 되겠군요.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200번을 더볼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아무튼, 듣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화이팅이요. 화이팅. 잘 자요. 주무시고, 12시다. 네. 잘 주무시고, 오늘, 다, 마무리 다 잘하시고, 또,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간이 아직은 잘 자는 시간이 아닌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고마워요. 아, 진짜 연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기분 좋네요. 뭔가 좀. 뿌듯하고 울컥거리는 포인트도 사실 있는데 네. 저 원래 우는 모습이 잘안 보이니까 네. 고마워요. 다음에 조만간 또 재밌게 또 라방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네. 앨범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버전들이 너무 잘 달라서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고마워요. 네. 200번 볼래요. 아, 고마워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마무리까지 건강 챙길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시작하는 날도 되니까 좋은 하루 시작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Thank you. 아리가또, 谢谢, 고공카. Thank you, guys. See you next time. 안녕.